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키는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하게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S전업의 김영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팬분들 지금 울고 있을 거예요. 울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러브 게임에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 게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쁘지나 말지라는 솔로곡으로 찾아온 S전업의 김영준입니다. 아니 항상 세 분이 뭐 S전업이 방송 같이 하다가 이렇게 네. 오프닝을 둘이 읽으니까 어색해요. 어색하네. 그렇네. 네. 여기 뭐 석훈 씨도 있고 다 이렇게 좀 맞아요. 같이 하다가 네. 예전에 진짜 그 가슴 뛰도록 네. 라이브 하면서 막 네. 석훈 씨 막 가사 생각 안 나가지고 그때 막 웃음 터져가지고 막 다시 했나? 막 다시 하고 막 이랬던 맞아요.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셋이 그 라디오만 오면은 네. 항상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기침나무 사건 이후로 네. 뭔가 그 라디오에서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은 웃음이 터져가지고 눈이 마주치면 이게 네. 웃음이 나와갖고 라이브를 항상 제대로 못했던 그런 아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용준 오빠 요즘에는 노래할 때 기침 안 나오나요? 이렇게 0732님의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세요. 아, 기침을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라이브 인증해주세요라는 예. 그런 부탁을 받고 했던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니 18년 만에 솔로 앨범이 웬 말이야. 세상에 그러게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갔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 참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예. 좀, 네. 정말 기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준 씨를 지금 만나서 같이 방송을 하니까 또 옛날에 그 용준 씨 그대로여가지고 예, 18년의 네. 세월이 사실 느껴지진 네. 않아요. 맞아요. 진짜 데뷔 초부터 이렇게 뵙고 했었는데 그쵸.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셋이 뭐 하다가 여러 작업들을 하다가 네. 혼자 하니까 어때요? 네. 라디오도 지금 항상 셋이 오다가 혼자 네. 오고 뭔가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왔다 갔다 예. 이제 이동하고 뭐 밥 먹고 할 때는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예. 뭐 먹고 싶은 것들도 여러 가지 시켜갖고 밥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네, 뭐 얘기도 뭐 잡담도 하면서 장난도 예. 치고 농담도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지내는데 좀 이제 움직일 때 좀 심심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든지 빨리 끝나요. 뭐든 이제 일하면서 예. 뭐 녹음할 때도 빨리 끝나고 그러네. 뭐 준비할 때도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은 확실히 단축이 되는 것 같고요. 아니 나만 잘하면 되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녹음 비하인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셋이 할 때 아무래도 더 공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누구 한 네. 명이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막 이렇게 누가 녹음하고 막 그리고 누구 파트 끝났다고 해서 뭐 집에 가고 그러지 않고 예.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렇네. 뭐 혼자 하니까 뭐 한 2시간 반 안에 끝나더라고요. 이야, 녹음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그래. 안에 끝나더라고요. 와, 역시 3시간 네. 안에 끝나. 아니 그러면 뮤직비디오 촬영이 제일 빨랐겠네요. 뮤비도 정말 금방 끝났어요. 그날 제가 뮤비 촬영하러 가는 날 네. 뮤비도 찍고 자켓도 찍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정도 안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왜 저도 내일은 사랑이라고 청춘 드라마를 예전에 촬영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옛날에 그 청춘 드라마 느낌이 나더라고요. 도서관이라든지 그 짝사랑하는 맞아요. 그 설렘이나 그런 마음들 네, 그런 정서가 그 영상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되게 신기했던 게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네. 제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학교 동창 이어서 섭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어떻게? 전혀 모르고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그 실장님이 네. 섭외를 하셨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몇 번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 감독님이라서 네.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더 신경 써서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 감독님은 우리 용준 씨 좀 연기도 잘하는데 왜 그냥 안 앉아가지고 라이브 노래하는 것만 왜 찍어주셨는지 그 너무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도 제가 연기하면은 또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왜?
글쎄요. 아니 근데 본인이 또 뭐 네. 노래하는 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교 그 운동장을 걷는다든가 네. 캠퍼스에서 뭐 운동장을 바라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욕심을 안 내셨는지. 그런 거를 사실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요. 아, 저희가 기다렸거든요. 뭐 회의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네. 출연의 의의를 두고 연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저를 못 믿어 하신 게 아닌가. 아, 대표님. 아 그럼 용준 씨는 만약에 그런 캠퍼스에서 걷는다든지 뭐 하늘을 네. 본다든지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아 그런 연기는 뭐 사실 너무 할 수 있죠. 그래. 네. 아, 대표님, 그 정도는 네. 대표님한테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다음 네. 또 뮤비도 또 네. 있으니까. 다음 뮤비 때는 뭐 네. 한번 제가 직접 해보는 걸로 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퀴즈를 처음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뮤직큐 첫 번째 퀴즈는 용준 씨가 직접 읽어주실 거예요. 퀴즈 나가요. 네, 8420님께서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나가고요. 문제 나갈게요. 생쥐 나라에 판무파탈 여왕쥐가 있다. 여왕쥐는 눈이 높아서 수컷쥐들의 대시를 단번에 거절했다. 차이고 미련 남은 수컷쥐들은 여왕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게 이제 넌센스 퀴즈고요.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자, 차이고 미련 남은 수컷쥐들은 여왕쥐에게 여왕쥐가 포인트예요. 힌트입니다. 여왕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여왕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9721님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소연 언니처럼 이쁘지나 말지. 이쁘지나 말지. 예, 김성희님 주셨습니다. 이쁘지나 말지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귀엽네요. 제목 누가 지었나요? 아니 그래서 이거 제목 마지막 딱 확정은 네. 누굽니까? 대표님입니까? 아니면 조용수 뭐 작곡가예요? 어떻게 돼요? 일단 뭐 누가 누구랄 거 없이 그냥 일단 그 의뢰는 조용수 작곡가님께서 그 강은경 작사가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용준이 신곡이 나오는데 가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좀 특이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딱 받아보자마자 영수 형이 딱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네. 저도 딱 보자마자 제목부터가 너무 꽂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목까지 같이 보내주셨구나. 네, 네. 보통은 그냥 안 보내주실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목까지 딱 정해가지고 이쁘지나 말지 라는 네. 제목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딱 맞춰보고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 너무 특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강은경 작사가님 지분이 100%네요. 아, 네 그렇죠. 아, 그렇네요. 제목은 네. 예, 강은경 네. 작사가님입니다. 네. 이준범님 주셨어요. 이쁘지나 말지 내 눈에 띄어서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렇게 G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퀴즈를 만들어주셨고요. 네.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그리고 G로 끝나는 다른 또 오답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정은님 네. 주셨어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아. 예, 이렇게. 그리고 신승훈. 날 울리지 마. 예,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날 울리지 마. 완전 고퀄이야. 완전 고퀄. 아, 저도 네.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거든요. 아, 요즘 친구들은 이 멜로디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MZ세대 분들은 Z세대들은 특히 모르지.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제때 시절의 노래라서.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0387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김강석의 여러분 사랑했지만인데 네. 요거 이제 G로 바꿔드립니다. 네. 사랑했지만 yeah! 그대를 사랑했지만 네. 이렇게 고퀄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네. 너무 진짜 최고다. 사랑했지만 네. 예, 사랑했지만 난 울리지 마 김지윤님 그리고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정아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한 소절을 해도 이렇게 고퀄로 또 할 수가 있네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예. 안주연님께서도 퀴즈 내주셨는데 네. 두 번째 퀴즈는
7300님 요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이 퀴즈 읽어드릴게요. SG 워너비 음악을 신청하셨고요. 네. 잘 들어주세요. 배우 채시라, 하희라, 신혜라 씨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읽어드렸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너무 절묘한데요? 그렇죠. 네. 라임이 딱 있잖아요. 네, 라임이 있네요. 예. 네. 딱 세 글자씩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은 라라라였습니다. 임성희님 주셨어요. 네. 라라라 모두 이름이 라로 끝나요. 그렇죠. 이지은님 네. 주셨습니다. 라라라가 들어가니 라라라지요. 그렇죠. 최시라 하이라 신혜라 이렇게 되는 거. 최동선님 주셨습니다. 라라라 에스저너비의 최애곡이에요. 이 곡도 고퀄 목소리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어디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여러분 한 소절이 아니라 이렇게 가사를 와! 와,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네. 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브 인증 읽어드린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제 라송 그리고 라가 들어간 라고요. 또 네.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왜냐면 채시라 하이라 신혜라 다 슈퍼스타잖아요. 아, 그래서 네, 임성희님 네. 주얼리의 슈퍼스타 이분께는 오답이지만 선물 가고요. 잠시 후에는 듀엣 큐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같이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김용준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찐 가수 좀 전에 한 소절 두 소절 들으셨죠? 예, 찐 가수 우리 용준 씨와 제가 듀엣으로 허밍을 들려드릴 겁니다. 항상 이 시간 저 혼자 이제 허밍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많은 청취자들이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냐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은 스페셜 네. 게스트 용준 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헤매더라도 네. 용준 씨의 음정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네. 무조건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멜로디 들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용준 씨와 저의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됐다 됐다. 여러분 이게 최고다. 아 이게 한 명의 가수가 들어오니까 어머. 요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00% 너무 떨렸잖아요. 저 지금 너무 떨렸어. 요 정도면 많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국민 가요예요. 네. 이건 정말 유명한 듀엣곡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초야 저도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어머 정말요? 세상에 너무 떨리네요. 네.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를 전해드렸습니다. 2074님이 주셨습니다. 네, 김밥이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랑 이제 착각을 하시는구나. 네.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김밥을 올려주셨어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죠? 네. 아, 요 곡이 아닙니다. 6285님 주셨어요. 고백 박혜경
말해야 하는 말해야 하는데 네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네. 그래 이게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멜로디가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지금. 저도 지금 부르면서 약간 말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네. 아니 네. 이분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6285님은 네.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김밥 보내주신 2074님께도 선물 가고요. 9092님이 전기고 소유 썸. 네. 요즘 따라 내꺼 있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이거를. 네. 김혜민님은 조금 멀리 가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게 뭐야? 네. 동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아 요걸로 이렇게 들으셨구나. 네.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이러니까 이게 꿈과 사랑이 가득한 약간 비슷한가요?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1019님 키스 여자이니까. 이 노래 명곡이죠. 이거 멜로디가 생각나나요? 전 나요. 전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난 전 이게 나레이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요? 뭐 너는 뭐 참 나쁜 남자였어. 네. 나는... 그래 네가 싫어졌어. 이거 요즘 지세대는 몰라요. 아니, 멜로디는 알 수 있겠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원할 땐 언제고 다 주니 이제 떠난대 말을 하지 그랬어. 예. 지금 완전 잃어버린 네. 기억 완전 들어왔어요. 나 완전 알겠어. 이거 하니까 이 노래는 완전 명곡이죠. 정말 좋아했던 노래. 이 곡을 네.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같아. 그렇죠. 네. 우리 세대네. 네. 1019님께도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정답은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용준씨 덕분에 살아났네요. 역시 가수의 힘이란. 9674님 와 오늘 제일 잘했어요. 용준님하고 듀엣까지. 1187님 또 딸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집사람이 은근 질투해요 라는 글과 함께 정답 보내주신 유준재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걸 혼자 쭉 하려면은 음이 계속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점점 음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도 하면서 이게 아닌데 아닌 걸 알면서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용준 씨가 중간에 이게 해주니까 네. 다시 또 그걸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는 오늘은 거예요. 오늘은 근데 전혀 어색함 없이 되게 잘하시던데요. 여러분 이게 가수의 힘이고 보컬의 힘입니다. 정말 용준 씨와 듀엣해서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제 긴장을 조금 릴렉스 하시고 또 다른 퀴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AI 낭독 퀴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용준 씨가 가사를 감정 없이 로봇처럼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자 여러분 굉장히 네. 유명한 곡인데 자 잘 들으셨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힌트송을 전해드렸습니다. H.O.T.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을 힌트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주셨지만 오답도 많이 주셨어요. 안은미님이 주셨습니다. 호랑나비야 날아봐. 네, 호랑나비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 가사에 앞서서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이게 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호랑나비로 호랑나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멀리 가셨네요. 멀리 가. 7241님도 이분도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저 하늘을 날아가도 네. 이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는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맞아 네. 여러분 나도 알았는데 이거 멜로디를 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기 알았다고. 맞아 밤하늘을 날아서 네. 궁전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맞아요.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하님은 하늘을 달리다 저 하늘을 날아가도 자유롭게 이런 네. 가사 때문에
그 하늘을 달려 맞아요. 어 그거 헷갈릴 수 있죠. 네. 네, 이거 그리고 언타이틀 날개가 있네. 아, 이 곡은 이거 저도 생각지 못한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것도 참 진짜 언타이틀 네, 오랜만에 날개. 들어보네요. 아 날개. 이거는 제가 지금 멜로디를 몰라서 여러분 네. 못 불러드리겠어요. 사고사칠. 근데 날개에도 이런 가사가 네.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구속받기 싫은데 천만 다행이야.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날 수 있어. 네, 이게 맞아요. 아, 아니,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용진 씨 어떻게 그 가사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대박. 어렸을 때 이렇게 정말 자주 듣던 노래들이에요. 저도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가사는 한 줄도 생각이 안 나. 멜로디는 더 생각이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요 이게.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개 언타이틀 네. 예, 이런 곡이 있었어요. 아 안은미 7241 이은아 4947님은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네, 정답을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 이 곡입니다. 용준 씨가 수많은 곡들을 커버했는데 마법의 성도 그중 하나고 정말 네. 명곡이죠. 명곡. 아 목소리가 참 너무 정말 그 순수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셨잖아요. 네. 또 더클래식 선배님들이. 맞아요. 네. 마법의 성 AI가 절대음감이네요. 유창한님 더클래식 보내주셨고요. 또 1128님 그리고 6159님께 선물 갑니다. 용준 씨가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서요. 그때 그 감성으로 한 소절 안 될까요? 하셨는데 아, 네. 한 소절 한 두 소절 예, 두 네. 소절만 가사는 기억나시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아 가사가 여러분 정말 가사를 네, 기억해 나가면서 네.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네. 많이 들어주세요. 이 곡은 명곡이라서 뭐 후배 가수들도 앞으로도 계속 리메이크가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우리 용준 씨 버전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곡이니까 용준 씨 보컬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너무 좋네요. 아,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용준 씨. 저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봐요. 네. 또 오랜만에 저도 라이브 들어보니까 네. 아니 그래서 SG워너비 나중에 콘서트를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곡들이 많은데 지금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못하고 있는데 꼭 이제 좀 풀리면은 SG워너비 콘서트도 꼭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9749님 외에 많은 분들이 뮤지컬 젊음의 행진을 정말 재밌게 보고 왔는데 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뮤지컬은 아, 좀 예. 사실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뭐 뮤지컬 무대로도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네. 당분간은 여러분 아직은 계획이 네, 없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아 네. 님이 요즘 활동하면서 출근길 퇴근길 사진 찍히는데 기분 어때? 라고 오늘도 아, 출근길 사진 저 봤거든요. 네네네. 여기 앞에서 촬영하셨죠? 네. 아 이게 참 어때요? 그때는 없던 문화죠. 그때는 사실 이게 방송국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막 튜닝 바람에 아, 거의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사진 찍혀서? 맞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이제 오기 전부터 딱 예. 옷을 입고 준비하고 예. 아. 다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좀 새로운 문화긴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없었던.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길부터 좀 산뜻하게 또 인사도 나누면서. 아. 네. 여러분 그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용준 씨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잠깐만요. 네. 사랑해. 아 저야말로 이 노래 들을 때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거 아니 당연히 SG워너비는 믿고 듣는 팀이라서 제가 라이브 전혀 제 걱정을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첫 파트부터 가사 기억 안 난다고 어디였지? 아 여기는 했었나? 뭐 하여튼 아. 그때 막 너무 라이브 네. 막 엔진하고 재밌었던 기억도 네. 있지만 저 그때 막 식은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막 해서 너무 그때 식은땀을 흘렸던 아. 기억이 나는 곡인데 네. 명곡이고요. SG워너비 가슴 뛰도록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영호 님이 워너비 노래 빼고 가사 다 하시네요. 크크크크크크크. 제가 가사를 잘 까먹거든요. 프로 가사 까먹랍니다. 아니 근데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아까 날개도 그렇고 네. 키스 여자라니까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어렸을 때 참 막 제 워낙 많이 듣던 노래다 보니까 이게 있나 봐요 기억 속에. 아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곡들 커버해서 네. 한번 올려주세요 용준 씨. 왜냐면 네. 남자 버전도 듣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랑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 딱 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도 또 러브게임에 꼭 초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올해 또 길게 남았기 때문에 네. 음악 작업해서 또 용준씨 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는 뮤직비디오에도 꼭 연기해 네. 주시길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팬분들한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쁘지나 말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쁘지나 말지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지게 하는 사람 에러 에러 에러.